햇볕이 내리쬐는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를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버린 곳에 남은 사람들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틸 음식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긴급구호단체에서 구호품이 지원됐습니다. 구호품을 나르면서도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 봉사자들. 품목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음식과 마실 물입니다.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현장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경찰 인력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지우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아직도 식수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이 다 쑥대밭으로 이렇게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재건 사업도 같이 투입돼서 장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구호품은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물 한 병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집으로 향하는 아이. 아기 먹어. 안녕. 지금 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줄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다리가 좀 아플 만도 한데 다들 막 힘내서 하고 좋아하시니까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 식량 공급이 원활해졌다고는 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구호품은 여전히 유일한 음식입니다. 이마저 떨어지고 나면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암담하기만 합니다. 오로지 구호 물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또다시 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각국에서 구호 물품이 모여들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부 북쪽의 반타얀 섬.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섬은 온통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 타이폰 요란다. Our approximate of damage in terms of percentage, 95% of our structure, houses here were damaged.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재민들. Give me a water, one bottle back. Water, water, water. Yes, water, water, water. One back. Water, water.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교통, 통신, 전기까지 기반시설이 모두 무너진 폐허에서 사람들에겐 여전히 목마름을 채워줄 물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Everybody needs food and water, especially those who are poor. Everybody. Yeah. You know, it really, you will really feel the pain of the people here. Yes. No matter if you're rich or you're poor. Absolutely. Because we really, really need help. 필리핀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태풍 하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에 모든 것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Hello. Hi. What are you doing? 뭐 하려고 지금? 나 와. 아무거?
자신의 키보다 큰 땔감을 안고 있는 아이. 이게 작은 것만